어렸을 적 우리는 수많은 숙제를 받았다. 눈높이, 궁전. 울산은 작년부터 최전방 외국인 스트라이커 해결이라는 숙제를 받았지만 이놈 저놈 다 안 돼서 매우 애먹었지만 드디어 오디션이 뜨면서 길고 길었던 숙제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 숙제가 정답일지 오답일지 확인하는 길만 남았다. 오늘 소개할 선수는 울산의 마지막 숙제를 풀어줄 헝가리 국적의 공격수 포스타 마크. 헝가리 국적으로 K리그에서 활약한 선수 몇 명만 소개하면 럭키금성 황소연율 이스트반, LG 치타스의 젠토이, 대우 로얄지의 아첼 초탄, 유공 코끼리의 카만 아틸라, 부천 SK의 조셉, 전남 드래곤즈의 케체신, 부산 아이파크의 노버튼이 쇼마 등이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홈베드 FC 소속으로 축구를 시작한 코스타, 13-14시즌 3부 리그 격인 홈베드 B팀에서 13경기, 2골, 14-15시즌 17경기, 4골을 기록한다. 비록 한 경기 무득점이었지만 14-15시즌엔 1군 무대도 데뷔한다. 구단은 그의 가능성을 보고 15-16시즌 키스바르다 FC에 1년 임대 보낸다. 본격적으로 풀시즌을 소화하게 된 코스타 마크는 28경기 1762분간 10골 2도움에 준수한 활약을 해준다. 16-17시즌 홈베드로 돌아온 코스타 제대로 1군 무대를 소화한 시즌으로 31경기 2001분간 6골 7도움을 올려주면서 1군 무대에 안착하는 데 성공한다. 31라운드 데브레첸과의 경기에선 해트트릭 플러스 1도움의 엄청난 활약도 보여준 시즌이었다. 2013년부터 헝가리 U-17 대표팀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코스타 마크는 U-18, U-20 코스를 두루 거치고 2017년 21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된 것이 그의 마지막 국가대표 경력이다. 홈베드에서 주전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코스타는 17-18 시즌 외축회배지로 이적하게 된다. 32경기 2174분간 10골 2도움을 올리며 여전히 1부 리그의 기량을 입증해 보인다. 다음 시즌인 18-19시즌에도 26경기 7골 4도움을 올리지만 정규리그 함정 22경기 4골 3도움으로 부진했다고 판단한 팀은 그를 이적 시장 매물로 내놓았고 18-19시즌에 그의 커리어 4번째 팀인 우이피 슈트 FC로 이적하게 된다. 이곳에서도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코스타는 주로 짧은 시간 교체로 출정하며 21경기 625분간 4골 5도움에 그친다. 커리어의 내리막을 걷고 있던 코스타 마크.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코스타 마크는 20-21시즌 잘라에게 세그트로 이적한다. 최전방, 쇄도 스트라이커, 좌측 윙어 가리지 않고 뛴 코스타 마크는 31경기 1555분간 13골 3도움으로 부활에 성공하게 된다. 21-22시즌에도 이 활약은 계속된다. 27경기 1069분 12골 3도움으로 꾸준함을 보인 코스타는 3월 19일 푸스카스 AFC전 풀타임을 끝으로 울산행을 결정했다. 그의 사상 첫 해외 무대의 도전이다. 키 185cm, 몸무게 78kg의 코스타 마크는 장신 뚝배기 유형의 공격수는 아니다. 오히려 기술과 연계가 뛰어난 유형의 스트라이커에 가깝다. 그의 하이라이트를 보면 수비 뒤로 돌아서 움직이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점, 최전방 포함 공격 포지션 전 지역을 뛸 수 있다는 범용성, 잔부상 없이 몸관리를 잘해오며 최근 3시즌 기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된다. 아마 노준, 레오나르도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 코스타, 마크에 관한 기대가 크다. 3월 중 합류하면 4월 K리그 3경기나 늦어도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데뷔할 것으로 보여진다. 울산이 숙제는 풀었지만 그것이 정답이 될지 오답으로 끝날지는 전적으로 그의 활약에 달려있다.